염소장에 비가 많이 와서 어제 막 폭우가 쏟아졌죠.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염소장에 가둬뒀던 염소들이 비가 좀 그치니까 풀어줬더니 아주 풀을 맛있게 먹고 있네요. 이 새끼 염소도 이제 엄청 컸어요. 풀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. 아이고, 풀 먹느라고 엄마들과 와도 쳐다도 안 보네요. 얼마나 풀을 맛있게 먹는지. 염소장 안에서 비가 와서 가둬놨다가 지금 풀어놓으니까 열심히 뜯고 있어요. 아이 참. 아, 이렇게 풀 뜯기야 그냥 정신이 없네. 지혜미도 풀 뜯고 아직도 이놈은 젖도 먹고 풀도 먹으니까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. 산기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렇게 안개 저기 비구름이 이렇게 산으로 내려오고 있죠. 비는 계속 올 것 같아요. 염소들이 풀을 뜯은 자리는 늘 바꿔줘야 되는데 같은 자리에다 내두면 안 돼요. 그쪽만 황폐되고 다른 데는 풀이 덥수룩하게 길어나죠. 이쪽에 있어야 될 엽소가 안 보이네요. 어디로 숨었나. 안 보이는데. 뭐 바위 돌 사이에 숨었나. 염소가 큰 염소가 안 보입니다.